대가 우리 집에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절대 못 살지. 하나, 둘, 셋! 야! 자, 여러분들, 숙제로 내준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과일을 알아오라고 했었죠?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과일이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말해보도록 해요. 네! 네! 자, 일단 먼저 맹구 어린이부터 발표해보세요. 알겠다! 자, 내가 알아온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색깔이 빨갛고 속이 하얗다. 그리고 맛이 달달하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맛이다. 그리고 내 엉덩이도 빨갛게 사과다. 맹구 어린이 아주 잘 조사해왔지만 끝 문장은 올바른 어린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점. 자, 다음은 우리 쥐일대 어린이가 해볼까요? 네, 제가 알아온 것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색깔이 빨간색이고 속도 빨간색이에요. 맛은 그리고 아주 셔요. 그리고 저번에 선생님이랑 목욕탕에서 마주쳤는데 선생님 방울토마토였어요. 아, 쥐이떼 어린이는 0점. 그 이유는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채소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방울토마토가 아니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태태기 어린이 발표해보세요. 네, 선생님. 제가 알아온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겉이 털이 있는 것 마냥 갈색이고 속은 신기하게도 초록색입니다. 맛은 새콤달콤하니 어르신이나 아기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합니다. 네, 태태기 어린이도 참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태태기 어린이는 70점. 자, 아싸. 다음 마지막으로 요루루 어린이 발표해보세요. 네, 제가 알아온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겉도 빨간색이고 속도 빨간색이며 모양이 일단 아주 이뻐요. 저도 딸기처럼 상큼하기 때문에 딸기를 조사해왔습니다. 오, 요루루 어린이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어? 딸기가 과일인 걸 알아버리다니. 그러면 100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처럼 몸에 좋은 과일이 세상에는 아주 많답니다. 나중에 멋진 어린이 되려면 과일을 자주 먹고 키가 무럭무럭 자라야겠죠. 자,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다들 가져온 도시락 먹고 자유시간 갖도록 해요. 알겠죠? 네! 네, 그러면 수업 끝! 선생님께 칭찬받았다. 나중에 난 크면 선생님이 될 거야. 아이들한테 올바른 교육을 해줄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밥을 먹어야지. 나는 핫도그를 사왔지롱. 어? 너도 핫도그야? 나도 핫도그인데. 나랑 똑같은 걸 먹다니. 어? 너도 핫도그냐? 나도 핫도그다. 너도 핫도그야? 난 스시야. 이야, 쟤 뭐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밥 못하네. 초밥 먹어야지. 나는 핫도그 먹어야지. 그래까지 먹어버렸지롱. 맛있어. 배부르다. 아, 밥 잘 먹었다. 얘들아, 이제 리얼 소꿉놀이 할 시간이야. 뭐? 아이, 뭔데 또 소꿉놀이야? 우리가 네 장난감이야? 응? 하라고 하면 다 하게. 아이, 태태가 너 그러다 요루루한테 참교육당해. 야, 그래도 이번엔 할 말은 해야겠어. 우리가 무슨, 어? 언제까지 이렇게 소꿉놀이만 해야 돼, 요루루? 어? 나 안 할 거야. 아이, 그래서 소꿉놀이가 하기 싫었다 이거야? 응? 그래. 그러면 바른놀이를 해야겠지. 으아! 시작됐어.
나한테 맛있는 냄새가 나. 어 그러게. 어 급식 시간에 먹었던 핫도그 소시지 냄새인데.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소꿉 놀이 할 거냐? 오늘은 바로 내가 줄곧 해보고 싶었던 리얼 학교 소꿉 놀이야. 오, 학교 소꿉 놀이? 어, 저 정말 재밌겠다. 요요루야. 난 무슨 역할 하면 되는데? 일단은 맹구는 교장 선생님 역할이야. 매우 근엄하고 진지한 스타일이야. 어, 알겠다, 알겠다. 나랑 아주 어울리는 역할이다. 그리고 진흙대랑 태태기는 학생이야. 뭐? 그래. 나 선생님 할래. 선생님 시켜줘. 진흙대는 불만 없지? 어휴 절대로 물론이지. 여루루님 의외로 기분 좋을지도. 랄까 쇼크다지. 분명 평범하지 않은 역할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튼 난 선생님 역할 할 거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지. 오 역시 여루루님이야. 자 그럼 이제 시작한다. 네 선생님. 여러분 다들 자리에 앉도록 하세요. 근데 태태기 학생은 왜 또 이렇게 지각하는 거야? 태태기? 네? 아, 저 세상 좀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 다녀오도록 하세요. 아무튼 오늘 가르쳐 줄 거는 바로 선생님에 대한 귀여움이에요. 네? 네? 아이 선생님 그건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과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요. 선생님은 한국에서 가장 귀여운 아니 전 세계에서 아주 귀여운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귀여움에 대한 매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같이 규투한 매력을 가지는 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주 좋아요. 정답이에요. 하지만 선생님하고 똑같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귀여운 매력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한번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일단 거울을 보면서 양볼 가득 공기를 채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개를 아래로 내린 다음 눈은 위로 쳐다보며 아 더러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성에게나 동성에게나 귀엽다는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아니 이 신성한 학교에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응? 아니 교장 선생님. 아이 그 말이 사실이냐? 이성에게도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정말이에요, 선생님도 해보세요.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저게 뭐야? 교장 선생님도 더러워! 선생님 해봤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진학생 학생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나쁜 예였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선생님은 화장실 다녀올게요. 선생님 다녀올 동안 귀여움을 복습하고 계세요. 태태가 우리 집에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절대 못 살지. 요루루의 소꿉놀이를 한 번 더 했다간 우리 모두 죽고 말 거야. 얼른 도망쳐야 돼. 맞아 지금이 기회야.
빨리 도망치자. 도망가자. 어휴 얘들아, 복습 잘하고 있었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요리를 얼마나 예쁜가에 대해서 수업해볼 건데. 애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맹구야? 아까 속꿉 놀아하기 싫다고 도망쳤다. 이 녀석들 신성한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친다 이건가? 땡땡이를 치면 벌을 받아야 될 텐데. 각오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태가 우리 걸리면 죽어. 하지만 소꿉놀이를 하면 내가 죽을 거야. 잠깐만. 저기 요루루가 온 것 같아. 조용히 해. 응? 어딨어? 여기 있어? 갔나? 간 거 아니야? 갔다! 얼른 집으로 도망치자! 갔어! 야 지금이야! 지금! 이제 살겠네! 아 요루루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무슨 소꿉놀이를 하자고 그렇게 꼬드기기는. 그치? 그 진짜 그러게 말이야. 아 얼른 가자! 아유 진짜 진절머리. 땡땡이!